단아하고 여성스러운 매력의 여배우 수혜가 그동안 숨겨왔던 섹시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꽃처럼 나비처럼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혜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동대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 제작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화이트 베기 팬츠 패션을 선보인 수혜는 자신이 맡은 민자영이라는 역할에 대한 소개도 잊지 않았습니다. 소녀였을 때 웃음은 많고 순수한 10대부터 고정하고 혼인한 후에 궁궐에 입궐해서 명성황후가 되어가는 기존에 보여줬던 명성황후 역할과는 달리 좀 더 여성스럽고 한 남자를 사랑하는 명성황후의 호위무사로 수혜와 함께 연기한 조승우는 현재 공부무 중이기 때문에 이날 행사에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불꽃처럼 나비처럼의 무명 역할을 맡은 조승우입니다. 무명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명성황후라는 아주 여성스럽고 순수하고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을 만나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고 죽어서까지 사랑하게 되는 사랑에 있어서는 굉장히 솔직한 그런 역할입니다. 조승우는 불꽃처럼 나비처럼에서의 액션씬이 CG와 결합돼 볼거리가 다양하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거의 이렇게 CG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고에 올라와 있는 액션이 아주 멋있게 나오지 않을까. 영화 찍으면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장면들도 많이 담겨 있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그랬던 조선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에서 조승우와 생애 첫 배드신에 도전한 수혜. 자, 안아본 느낌? 승우 씨와 촬영이 너무 즐거웠어요. 현장에서 제가 처음으로 동갑 내기와 연기를 했던 거라 좀 소통도 되게 편했고 즐거웠던 것도 분명히 있었고 오히려 뭐 연인 같은 따뜻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알려진 적 없던 명성황후 민자영과 그녀를 향한 호위무사 무명의 가슴 시린 사랑을 다룬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은 9월 24일 개봉 예정입니다.